10월 21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양주시는 지난 16일 2021 양주 다문화축제를 광정면 가래비 일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양주시 광정면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티브로 해서 가래비 시장 또 이주민 외국인들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준비했지만은 내년에는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주시는 다문화 문화 공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인 한국어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축제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더 배우고 왔었지만, 근데 그래도 뭐 음식이나 문화이나 뭐 생활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기뻤고요. 외국인들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노래 자랑을 준비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한국 생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주시청에서 하는 다문화 축제에 와서 제 이거 말하기 대회랑 노래 자랑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 일 알아왔는데 주말 때 이렇게 여러 축제에 참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여러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나라 친구한테 만날 수 있어서 많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절실한 지금,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축제였지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들이 서로의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가죽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로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휘하는 매력 때문에 고가의 명품 대신 손수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정성껏 깃든 가죽 공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에 위치한 아기자기 가죽 공방에서는 가죽을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섬세한 손끝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을 완성하는 임정남 공예가가 있습니다. 가죽의 매력은 가장 큰 매력은 일상생활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공예들이 다 대부분 집에 모셔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죽은 내가 쓸 수 있고 선물에도 그 가치를 훨씬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누구나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공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예들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독특하고 다양한 응용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하나만에 또 다른 공예가 탄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가죽이 그림과 바느질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가방, 쿠션, 장식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변신하며 가죽만의 멋을 드러냅니다. 저는 평소에 손으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공예를 접하다가 가죽 공예를 접하게 됐을 때 그 무언가 마음속에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가죽 공예를 하면서 채워졌거든요. 육아도 병행하고 있지만은 틈틈이 그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제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뿌듯함을 느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꿈이 공방에서 제가 제 브랜드를 걸고 만든 예쁜 여성들을 위한 핸드백을 제작하는 게 꿈입니다. 평소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임정남 작가는 가죽 공예를 접한 이후 자신만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져 지난 25년 동안 가죽 공예 활동은 물론 전시 그리고 가죽 공예 강습 등 수제 가죽 공예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낡은 흔적도 개성으로 여겨지는 가죽은 공예품으로 변신하면서 쌓인 시간만큼 멋스러움이 더해져
그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